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시설 관리 쪽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5회차 2차 실기 때 떨어진 경험이 있어서 이번 합격이 너무 즐거웠고요. 내년 시설 관리사 목표로 공부 중에 있습니다. 우연히 소방시설 관리사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위험물 기능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자격증 수당도 있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월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필기는 무난했던 것 같고요. 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실기는 무조건 외워서 합격한다기보다는 이해를 해야 좀더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쉽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만만하게 봐서는 힘들 겁니다. 필기는 찍을 수도 있지만, 실기는 찍을 수도 없어서 암기하거나 또는 이해를 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한 번에 2차 실기 낙방으로 기출 문제는 많이 풀고 반복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만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기출 문제를 7회독 하다 보니 나중에는 계산기 없이도 답이 생각날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필기, 실기 모두 문제를 많이 풀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풀어보세요. 비전공자인 경우 꼭 기초화학을 정독한 다음 본문을 시청할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화학을 우습게 보고 본문부터 시청하다간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초화학에서는 위의 반응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저의 공부 방법은 비교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보유경지에 대해서 5개 탱크 저장소를 한꺼번에 정리를 꼭 해야지만 나중에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강의 목록 중에 비전공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초 강의가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도 빠르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반응식에 대한 설명과 반응 물질 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의 조언은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필기 준비하면서 실기도 준비하면 좋다고.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하라는 건지 막막할 겁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필기가 문제답만 외워도 합격할 수 있으나 문제답만 외우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실기 준비는 다른 거 없어요. 필기할 때 이해하면서 답만 외우지 말고 풀이도 꼭 외워야 해요. 그리고 필기 시청할 때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실기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겁니다. 위험물 기능장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